시간은 이렇게 남겨놓기. 손으로 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 식단을 어떤 비율로 먹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료 준비할 때 이 그릇을 사용할 거예요. 그릇은 두 손 정도 들어가는 크기고 여기서 단백질은 절반 정도 채우고 이만큼은 탄수화물, 이만큼은 채소 이렇게 채워서 먹거든요. 일단 닭가슴살 먼저 데워볼게요. 계란 하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김치 통나물 진짜 맛있어. 제가 시키는 게 더 빨리 와서 밥이나 먹었어요. 아주 따뜻해. 이제 거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뭐 불렀어? 이견입니다. 밥 비벼주도 저는 다 먹어도 돼. 사사로이 그런 정보를 누설할 수는 없어. 귀여워 얘는 진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여러분 아까 코스트코에서 카메라 꺼져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코스트코 가면 항상 사오는 소고기인데 오늘은 살치살로 샀고 이렇게 있던 게 61,333원에 5,000원 할인해가지고 56,000원 정도 해서 샀어요. 이거 절반 해가지고 언니랑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꼬막. 꼬막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데 꼬막을 일일이 껍질 벗기기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해서 2만원이고 꼬막 비빔밥, 꼬막 무침, 꼬막 비빔국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주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요거는 이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닭가슴살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하류들이 추천해준 수지스 그릴드 닭가슴살 사봤어요. 이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로 꽤 길어요. 그리고 요거 아몬드도 할인하고 있어서 샀어요. 아몬드는 간식으로 먹기도 좋고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샀습니다. 마지막은 커클랜드 그릭 요거트. 이거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추천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한동안 안 먹다가 요즘에 아침 운동 나가는데 아침 운동 나가기 전에 단백질 바나 단백질 쉐이크 먹는 것보다 그릭 요거트 한 스쿱씩 먹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사봤어요. 유통기한이 한 3주 정도 되고 언니랑 나눌 거여서 두 통짜리 산 겁니다. 헐시레드치 소스. 잘 먹겠습니다. 이소룡. 여러분, 저 오늘은 지난번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했던 거 이제 포장할 박스랑 이것저것 사러 반풀이랑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날이 확실히 추워져서 제가 좋아하는 니트 꺼내 입었고 얼른 다녀올게요. 가자. 또고.
여러분 지금은 4시 4분이고 저 박스 사고 카페 갈까 하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여기 커피 얼려준 거 생각나서. 여러분 지금은 5시 45분이고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고등학교 때 후배가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자세 봐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운동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래 이모 갔다 올게. 뒤로 아니라 위로. 5분 30초 타이머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랑 오늘은 같이 먹을 거라 이거에 딱 두 배를 할 건데 이렇게 단백질, 채소, 여기 현미쌀 소면 해서 탄수화물 먹을 거예요. 자 들어가자. 다음 동기 뭐지? 사업부 뭐였던 거? 쿠라누마? 인자야구 이례전 돌파.
앞으로 널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난 이게 피곤거든. 뭐가 뭔지. 그만하자. 지금은 1시 15분이고 오늘은 카페 가서 영상 편집하고 또 헬스까지 하고 집에 와서 저녁 먹으려고요. 짠, 다녀올게요. 내 입에 부어를 넣거라. 잠시만. 김밥을 쌀 거예요. 아, 너무 배고파서 바나나랑 아몬드도 먹었어요. 지금은 7시 56분이고 오늘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10분밖에 안 해서 밥풀이 산책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막 엄청 춥진 않아서 밖에 강아지들도 산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프리랑 같이 나갔다 오려고요. 똥봉투만 챙겨서. 안녕히 올게요. 안녕하세요. 옷이 좀 커가지고.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